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유언 프루스균 이걸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요거 먹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결은 바로 물로 마시면 됩니다. 그냥 먹어도 물론 됩니다만은 요원 프루스균은 사람 몸에 유익한 그런 균들만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동결건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그냥 해가지고 먹어도 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잘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동결건조를 하고 수분이 없으면 미생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꼼짝 못하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태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10년, 20년, 30년, 100년 놔둬도 균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됩니다. 단 이 균들이 수분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드실 때는 꼭 물로 드시기를 저희들은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프루스균을 이렇게 한 스푼 딱 떠가지고 물에다 넣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애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잠자던 그런 미생물들이 그때부터 깨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분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물론 이게 뭐 음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물에다가 깨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난 뒤에 드시면 훨씬 더 좋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실제로 이제 물에다가 넣으면 미생물들이 이제 깨어나고 활성화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조만간에 이제 이 직접 넣어서 현미경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걸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생물들이 막 꼼짝꼼짝꼼짝 하면서 이제 깨어나는 그런 모습을 현미경 아니면 볼 수가 없죠. 사람 눈으로는 미생물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잘 이제 이걸 먹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유 있죠. 우유에다가 이걸 넣고 하루 정도 이제 한 8시간인가 9시간인가 그렇게 발효를 시키면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드셔도 훨씬 더 좋죠.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또 촬영하고 있는 발효약차, 이제 뭐 몸에 좋은 게 많죠. 지금 저거는 이제 생강차, 그리고 무말랭이차도 이제 요즘 제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차류가 굉장히 이렇게 먹기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차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별별 차가 다 있습니다. 뭐 홍화씨 볶아낸 그런 차도 있고 그다음에 결명자 차도 있고 뭐 홍차 이제 그것도 있고 뭐 이제 요즘은 또 허브 가지고 또 차를 만드는 게 있죠. 그렇게 그걸 이제 이렇게 그 차를 끼립니다. 차 끼리는 방법은 뭐 물론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차포트라든지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끼리면 좀 간편합니다만은 그냥 주전자에 끼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주전자에다가 그냥 뭐 보리차라도 넣고 이렇게 끼립니다. 끼리고 난 뒤에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죠. 어느 정도까지는 따뜻할 정도로 손을 딱 댔을 때 뜨거우면 이건 한 60도, 70도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손을 딱 댔는데 따뜻하네 이러면 한 30도, 40도 정도 온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게 됐을 때 요 균들을 한 스푼 딱 넣습니다. 넣으면 그 차에서 이제 얘들이 발효가 일어나죠. 그러면 뜨거울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90도 이래 될 때 이제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는데 균들은 온도가 60도 이상 넘어가면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한 애들은 뭐 한 80도, 90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완전히 그냥 이렇게 비실비실 그리죠. 그리고 100도 넘어가고 뭐 121도 이래 되면 또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애들은 이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도, 균들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는 사람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사람 온도가 보통 37도 5분 이러니까 30도에서 40도 그 사이 됐었을 때 이 균들을 딱 넣게 되면 제일 빨리 활성화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차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요즘 뭐 이제 무김치, 뭐 물김치 이제 이런 김치들이 많죠. 그런데다가 요걸 딱 넣어놓으면 그 김치가 발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발효돼가지고 이제 씨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발효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발효가 락이 걸린다 그럽니다. 딱 음식 맛이 그 자리로 딱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쉬어지고 그런 건 없죠. 물론 따뜻한 데 놔두게 되면 계속 쉬어지겠지만 냉장고라든지 이제 온도가 낮은 곳에 놔두게 되면 더 이상 활성화가 되더라도 굉장히 느리게 활성화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음식 같은데 요걸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효해서 이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뭐 청국장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청국장 보통 만들려고 하면 한 2, 3일 걸립니다. 뭐 지푸레기 좀 올리고 뭐 올리고 그래가 하는데 유원 프로스균 이렇게 한두 스푼만 딱 넣게 되면 그 다음날 되면 청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아주 고소합니다. 담백합니다. 이제 그렇게 청국장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뭐 바로 드셔도 되고 어떤 이제 다른 그 음식들하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일단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물이 있어야지 미생물들이 움직이고 활성화가 됩니다. 물을 딱 이렇게 그 차단을 시켜버리고 나면 미생물들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 인체에서도 여러분들 이걸 드셨을 때 특히 이제 좋은 미생물들을 먹었을 때는 수분을, 물을 많이 마셔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온몸으로 퍼지고 이제 물론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모든 음식들은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옵니다. 뒤로 나오는 이제 그건데 이제 그 크기에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기들을 통과를 하면서 요 뒤쪽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거기에 수분이 충분할 때 수분이 많으면 이 미생물들이 잘 퍼집니다. 여기저기 잘 퍼집니다. 근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지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체에 유익한 이 유원 플러스균을 여러분들 드실 때는 수분을 어떤 형태로든 많이 이제 드셔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꼭 물만 먹으라는 게 아니고 발효차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일 주스 같은 거 있죠. 뭐 과일 같은 걸 이제 이렇게 뭐 믹스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좋은 그런 주스에다가 이걸 타가지고 드셔도 되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드셔도 되는데 단 수분은 많이, 물은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술도 그 수분 아니냐. 그리고 이거 먹고 술 먹고 이러면 술은 수분을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나면 아침 되면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오히려 더 이렇게 그 저 필요로 하는 게 술이거든요. 그래서 술에 타 가지고 먹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물이라 그러면 순수한 그런 물을 이야기를 하고 요는 이제 발효 식초에다가 타 먹어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이 식초를 드실 때도 여러분들이 수분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 한 그릇 붓고 식초 조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초를 원샷으로 뭐 원액을 그대로 이제 드시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초 드실 때도 하물며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유익한 균을 드실 때는 당연히 물을 많이 드셔야만이 전체적으로 잘 퍼진다. 그리고 골고루 온몸으로 이제 다 가서 몸에 유익하게 된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냥 이렇게 퍼먹어도 되지만 음식이니까 되지만 물로 먹으면 훨씬 더 좋다. 물 충분히 마셔주면 더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